누가 신금 만나 부를 거세요. 신금. 아니, 저기. 신유해. 예? 신유년. 예? 신유년. 무슨 년? 신유. 신유. 경인월. 병인? 경. 경인. 신사일. 무술시. 남자, 여자. 여자. 42세. 오케이. 대운수 1. 세운수가 몇? 하나 1. 아, 신유년에 경인 올해 신사일에 무술시에 태어난 42살 여자예요. 뭐는 사주로 보여요? 아, 우리가 신금을 할때 신금이 신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테이블 해봐. 신금이 신을 보면은 인신고초살 고초살이잖아. 신이 정금을 보면. 경금을 보면 예민하다. 예민하잖아요. 경금을 아주 흠집을 내니까. 그런데 너는 철광석이고 나는 보석이니까 보석의 뜰데없이 흠을 자만심, 흠집. 교만심, 오만하고 그만 잘난 체. 실도 없으면서 자만심,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뭘 쓴다고? 무토 무 무기토를 쓰는데 무토를 기토. 썼잖아. 갑목에 예. 목국토를 해줘. 먼지 낀 보석이 아닌데 무토를 쓰긴 쓰는데 무술 암벽산에 신금 갇혀버렸잖아. 먼지 낀 보석. 자, 그랬잖아. 다, 이 무술 암벽산에. 암벽산에 또 이렇게도 보라고. 보석이죠. 이건 철광석이죠. 또 보석이잖아. 암벽산에서 보석도 캐고, 철광석도 캐고, 이렇게도 보란 뜻이에요. 아, 무토 일간이 김 아니, 작가 아니까. 무토 일간이 아니어도 그렇게 봐도 되나요? 무기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토 일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저 금캔 전체적인, 자격을. 아니, 일주를 떠나서, 일간을 떠나서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일간을 떠나서. 금캔은 사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무술에서 큰 암벽산에서 보석도 캐고, 철광석도 캐고, 또 보석도 캐고, 많이 매장량 있잖아. 예, 근이 그렇죠. 있잖아. 근이 있으니까 매장량 많으나 적어. 많죠. 나는 부자로 봐, 그래서. 형상으로 보는 거야, 형상. 난 굉장히 부자로 보고. 근데 신금 성격은 아까 어쨌다. 예민하고 오만하면서 예민하고, 가만을 떨고 있잖아, 지금 보석이라고. 잘난 잘난 척이요. 체하고. 있잖아. 근데 이 병, 무경병, 병치하는 게 명예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해. 남편에 대한 욕구도 강해. 남편에 대한 애착도 강해. 결혼을 했으면 사중에 무토가는 무술이 남편일 확률이 높죠. 사실 귀문을 귀물 쓰니까. 자,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천일귀인도 있고, 예? 굉장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화생토는 큰 산을 큰 산에 여름에 화생토니까 나쁘진 않고 여름이니까, 예? 가을이고 가을에 역시 금이 강해지잖아요. 열심히 금 캐기도 하지만 신금 계절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잘 나간다고도 볼수 있고 예민하고 신금 있으면 뭐 약하게도 관심 있고 수지침, 그렇고 미스터리몰, 응? 낚시, 여자니까 뭐 골프 좋아하겠지. 골프 뭐 이런 것도 되잖아.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요.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지금 사업해요. 사업해요? 네. 부자로 보이는데 돈 있을까? 이제 젊은데. 뭐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네. 이것을, 이 목을 돈으로 보면, 이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뿌리면 한낱 달랑 있잖아. 이뇨, 원진 걸렸으니까 항상 이유가 삭감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걸 돈으로 안 보고, 나는 그냥 무술에서 금캐는 사주로 평상으로 보라는 뜻이야. 난돈 부자로 봐. 자존심 엄청 셀걸? 네, 자존심은 엄청 세요. 그럼 성격도 예민하고. 예민하고.
여기서도 미호가 있잖아. 살 쪘어요? 안 쪘어요? 안 쪘어요. 안 쪘. 예민하면 살안 찐다 그랬잖아. 살 찌면은 반드시 부지런하고 새벽자 먹고 살이 찌면 반드시 병이 있다 몸에. 혹시 무슨 사업하십니까? 응? 결혼은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일찍 했거든요. 아, 그러면 신우야 신우 몇 살에 했는데? 24살 정도에. 그러면 있었어요. 신우가 사유합으로 끌어와서 했네. 신우가 남편이야? 친구 같은 남편이잖아. 만나면 둘이 다 활두고 싸우잖아 지금. 근데 경인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말부 뭐든지 떨어져 살든지 출퇴근 시간이 다르든지. 이 나이에 각방쓰기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잘 살아요? 네, 잘 살아요. 안 근데 떨어져 살진 않고? 만나면 싸워요. 떨어져 싸워, 살잖아요. 그러니까. 싱싱 칼 들고 싸운다니까. 혹시 이분 무슨 사업 하시나요? 네, 저기 그 유통업 하고 있어요. 유통? 예. 네. 아, 신금 반드시 임수를 쓰니까 이제 유통업으로 갔네. 근데 일은 많겠는데? 일은 많아요? 일은 아니요, 별로 일은 많지 않아요. 네, 관대운을 탔는데도. 예? 아, 손님은 많아요. 아, 관대운을 타면은 일이 많은데. 손님. 일은 돈 받는 일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난 대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건. 대운도 좋게 흘러가. 이분이 이분이 두 개나 있네. 어떤 면에서는 무술을 일간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무술에서 금캐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그냥 큰 암백산에서 보석도 캐고 철광석도 캐고 그게 돈이다. 그 말이 그게 돈. 이게 돈. 보석과 철광석 이 자체가 돈이다. 그 말이지. 돈. 이 인을 돈으로 보지 말고 인은 그래서 돈이 많다 그 말이야. 선생님, 혹시 을미대운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을미대운에 네. 현재는. 을미대운 돌 왔네. 네. 네. 을경 합을 하면은 이게 돈이니까 돈 손실 좀 있다고 봐야겠죠? 돈 손실도 있고 미는 인미 그큰 의미 없어. 이거 지지 이렇게 보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항상 사업은 사람들은 미대운의 특징 뭐라고? 아닙니다. 근신자죠. 근신자. 확장하지 마라. 확장 신장하지 마라. 그 말이 확장 신장. 사업 벌리지 말아요. 네. 사업은 사람들 미대운에 항상 사업 벌리면 안 돼. 아니미자라고 말해, 아니미자. 월급쟁이는 미대운에 근신 자중해라. 설처되면 잘린다. 그래서 남자들, 월급쟁이들은 미대운에 많이 잘리는 거예요. 선생님, 계묘년은 어떨까요? 계묘년. 금년에 임수는 괜찮아져? 네. 임수 괜찮아지잖아. 근데 인육 발동이 걸렸고, 인형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인사형 인술 계면연 계수가 뭐 어떡해요? 무게하. 근데 무기합도 되지만 신금 계수를 쓰니까 임기 응변에 강하고 또 어떻게 돼? 신금 녹수잖아. 여름에 네. 신금 계수 녹수니까 무엇이 식신이 녹수니까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되고 네. 자가당착이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아. 요 선생님, 어떤 일주든 미대운에 사업하는 분들은 확장하면 안 되고,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어떤 저 일주든. 미대운은 안인미자에서 왔다 해서 월급생활, 조직생활자는 근신 자중해라. 그렇지 네. 않으면은 잘릴 확률이 높아요. 미대운은 사표를 많이 씁니다. 월급쟁이들이.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장 확장하지 마라.
미대원에 확장을 해. 그래갖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미. 선생님 어느 일주도 마찬가지죠. 예. 그건 이제 이거는 순수한 대운론이라기 대운론에서 나와. 대운론에서 미란 네. 것은 삼복도이죠. 네. 미 삼복도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여름에 풀벌레가 다 뛰쳐나온 계절이 미월이야. 미를 확장이라 확장. 다 튀어나오잖아요. 매미도 네. 미월에 나고 다 울고 울다가 다 죽잖아요. 모든 것이 확장. 과일도 네. 미대원에 완전히 단맛이 다 들어가고 익어가고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미대원을 확장하지 마라, 신장하지 마라. 네. 선생님, 그러면 개수가, 저기, 신금들을 다 내년에는 문제를 일으키겠네요? 신경신, 계면연에. 신금도 녹슬개고 경금도 녹슬개고 신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내가 지금 보석이 돈이죠. 이 네. 상태도 먹이 돈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네. 철광석이 팔면 돈이고 보석 팔면 돈이니까 이게 돈인데 이게 다 계속 맞아 비 맞고 녹슬니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네. 좋잖아. 내년에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지지 묘유충으로 오는 건 어떨까요? 응? 인묘목국 지지. 묘유충 원래 있으니까 잘안 맞아. 묘유충 외국을 가야 되는데 외국 갈 일이 있을까? 네, 외국 갈 일은 있어요. 외국을 그냥 많이 나가. 네, 내년에는 몇달 인묘는 별 의미가 없고. 이건 사는 격각에 걸렸죠? 네. 삼문, 그 묘소를 화는? 묘소라는 외관장 도수 스스로 뭐 화를 내가 끌어. 아 계면연 안 좋네. 근데 사실 그런 거잘 안. 너무 그렇게 해갖고 눈에 확띈 것만 얘기해야 돼. 네. 그럼 선생님, 이 사주에는 금 캐는 사주라 물은 필요 없나요? 물은 하나도 없는데 물이. 신금 자체는 임수를 필요하겠죠. 금을 캤는데 금을 맑은 물로 닦아줘야 되잖아. 네. 씻어줘야 하잖아. 임수가 필요하겠죠. 임수가 뭐야, 이 사주 임수가 식상이잖아요. 올해는 네. 식상일 필요하니까 남한테 베풀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베풀기 잘해요. 잘하겠지, 필요하니까. 그럼 임수가 바닥을 넣으니까 외국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외국에 가고 하고 싶어 해요. 싶어. 임수가 유통이야. 유통업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유통업 좋아해요. 유통업 그런 거야. 임수. 영업이고. 물은 흘러야 되니까. 근데 이 사주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서 건강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갈고 한다 그 말이에요. 찾는다 그 말이야. 식장 갈고. 씻어줘야 돼. 네, 씻어 건강 문제. 주면은 경금 신금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임수 맑은 물로 씻어 주면은. 근데 금년에는 임수로 씻어 주니까 빛이 나지. 맞아요. 네. 얼굴에 때깔도 나고 돈도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씻어 줘야 가치가 있어. 내년엔 비 맞으면 다 천격으로 가보니까 내년은 좀 힘들겠지. 아, 혹시 선생님 선생님 어떤 병신대운은 병신합에다가 사신합 묶였다고 보나요? 아니 묶인다 일간 안 묶인다니까. 금하고 합했으면 그 정관하고 합했으면 그 빛이 나잖아. 아무튼 명예가 생기겠지. 아니면은 내정사도 되겠지. 남자를 사귈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는 신하고 경쟁 붙었는데 이 운에서 병이 무엇을 달고 오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일지 신유하고 신사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경쟁자도 되는가 이거는 천간은. 천간이 비겁은 경쟁자도 돼. 경쟁자도. 그러니까 병신 대운에 세운에서 이제 당하겠네요.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법제한테 당하지 않아요? 신금 달고 왔으니까. 아니 이 병신. 병신 대운에 이제 세운에서 병화가 올거 아니냐고. 여기에 지지에 뭘 달고 오냐에 따라서 이 신유하고 신사 관계를 보는 거예요. 경쟁자하고 관계. 스님, 계면연에 무술이 있어가지고 무게합 잡아주니까 흙탕물에 금이 식히는 게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신금 경금 신금 다 거쳐서 무게합을 온다. 처음부터 무게합을 안 한다니까. 다 거쳐서 오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큰 산에 그 금캐는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유통업이 그 어떤 이 금에 관련한 유통업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이. 아, 금에 관련한 유통업이 아니고요. 저기 다품 유통업이. 다품 다품 무슨 여러 가지 명품 파는 유통업이에요. 명품 그래. 가방이나 뭐 구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옷, 가방, 구두 다 해요. 네. 명품 그렇게 네. 신금이니까 명품 먹구만 보석이라고 보석도 하고요. 다 해요. 다품목. 선생님 그 일시에 상문살이 있게 되면 어떤 작용이 되나요? 계면연에 계면연이 오면은 네 사가상문인데요 깜작용. 진 사가 상문이죠 네. 또인 축이 조개. 조객인데 조객은 없잖아 네. 이 상문 조객이란 것은 삭감작용이 있어 그 다음에 준역마작용이 있어 역마의 준에서 움직인다 그 말이 이동수가 있다 그 말이 삭감을 해 뭐가 삭감이 됐어 사가 삭감이 됐다 그 말이 사가 이 사람한테 관이죠 네. 관은 손님이라고 손님이 삭감 당했다 그 말이에요 내년 손님도 줄어들고 이게 다 비맞고 녹슬어서 돈도 가치를 잃어가고 돈도 적게 벌고 그래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사주가 식상이 없었는데 여기도 식상이 없네. 흰머리 났어요? 아니요, 흰머리 안 났어요. 금생수가 잘안 되면 흰머리가 나. 아주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해요. 아, 신금이니까. 예, 보석같이 보석, 관리하더라고요. 보석이잖아, 보석.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진이 있고, 운에서 유가 오면 수수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갑진년에 유가 있고, 진이 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갑진년에 예. 진유합. 갑진년에. 예, 진유합. 예. 왜 그러니까 진유합? 증말씀, 네. 그게 의미 증말씀지에서 없어. 아, 갑진년에 의미 진유합. 없는 거예요. 큰 의미 아니, 없어. 원국에 네. 진이 있고 유년이 오면 수수수라고 그랬는데, 예를 진이 들어서, 있고 유가 왔을 때지. 네네네. 예, 근데 이런 유가 경우에는, 팔이니까. 네. 이것은 저 수술수가 아니에요. 네. 원국에 진이 있고 운에서 유가 왔을 때 칼이 몸속에 들어오니까 수술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 네. 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네, 되는 그건 것이네요.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분이 그 명품 업을 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짝퉁도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좀 슬쩍슬쩍 들여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해요. 진품만 해요. 진품만 해요. 예, 관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짝퉁? 왜 사화 관이 있었죠? 아, 그쪽에. 짝퉁을 하냐? 네. 아, 그거 한다고? 아니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짝퉁만 해요. 예. 예, 혹시나 그 저기 사화 아, 그 정관이 형살이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짝퉁은 짝퉁은 신금. 자, 신진이 짝퉁이야. 신진. 신인 그 표절이야 표절이라는 의미가 있어 진은 가짜. 가짜에 가짜 그래서 신진이 있는 사람들은 가짜 명품을 좋아해 신 짝퉁 요즘 짝퉁 많잖아 표절 표절 맞는 것 같아요. 신진이 있는데 짝퉁 맨날 들고 박사들 다니는 거. 박사들 뭐 우리나라 박사들 제대로 된 박사 어떤 말다 표절 박사들 네, 맞아요. 우리나라 박사 나는 아 이제 뭐 이제 청문회 하면 다 나오잖아 다 표절 안 했, 표절 안한 사람은 소문이 또 높더라고 선생님,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나오는 사람이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그러지 힘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선생님 말년에 무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벽산이 막혀서 자식들 때문에 좀 답답한 세월을 보내는 건 아닐까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큰 산 네.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 네네. 암벽산이. 근데 네. 매금은 안 돼요. 근이 네. 있잖아. 어디가 있든 간에 근이 있으면 매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네. 해자축으로 가면 무토가 보호를 해주니까 괜찮은데. 이거 대운하고 연결돼서 봐야 돼요. 예. 해자축으로 가면 무토가 보호를 해주고 방풍 방습을 해주니까 자녀들이 보호를 해준다고도 보고. 아, 예. 네. 괜찮지. 겨울에 무토는 먼지도 되겠지만 이불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보호를 해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걸로 해도 되겠죠? 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